네, 두 번째 뉴스 키워드 FDA 승인입니다. 메지온인데요. 이 메지온 주가도 심상치가 않죠. 3월 21일 하한가를 찍기도 했는데 앞서 유데나필이 임상시험 통계적 유의성을 지적받아서 미국 허가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슈 알아보도록 하죠. 네, 최근 들어서 정말 크게 급락을 했습니다. 30%에 이어서 18%까지 다음날 또 떨어졌는데 어떤 기업인지 일단 좀 알아볼까요? 네, 이거 심장 기형 수술을 환자의 부작용을 줄여드는 그런 신약 유데나필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심장 기형 수술이라고 하면은 심실을 하나만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때 수술할 때 이 운동 능력을 향상하는 그런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인데요. 뭐 이미 뭐 다 뉴스를 통해서 확인하셨겠지만 뭐 FDA 승인에서 이제 거절이 되면서 그때 많이 내려갔었죠. 그래서 이미 다 나온 얘기긴 한데 여기서 우리가 그래도 교훈을 좀 얻어보자. 왜냐하면 또 이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당시 2019년에 1차 지표는 충족되지 못했지만 예. 뭐 다른 건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 약간 투자자를 달래는 부분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그때 매지온 들고 있었다고 하면은 이 말을 되게 굉장히 신뢰하고 싶어요. 사실 맞는 얘기긴 한데 사실 이제 뭐 제약바이오 전문가분들이 얘기하면은 이건 거의 뭐 졌지만 잘 싸웠다, 뭐 젖잘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예. 사실 1차 지표가 충족이 안 됐다 하지만 뭐 딴 건 괜찮아 이럴 때 한 번 다시 제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있지 않을까. 사실 뭐 메지온뿐만이 아니라 여러 바이오텍 종들이 이제 뭐가 충족이 안 됐지만 다른 건 다 좋았으니까 긍정적이니까 네. 우리가 앞으로 임상 이상 3상 할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때 내가 리스크 테이킹 할 건지 말 건지는 스스로 결정해야 될 문제긴 한데 뭐 메지온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런 바이오텍 사례를 봤을 때 그때 한번 다시 고민해 봐야 된다. 좀 이런 시사점을 주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해서 선정하게 됐습니다. 네, 결국 앞으로 계획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계획은 어떻습니까? 네, 앞으로는 다시 이제 FDA가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개선을 해서 다시 한번 임상을 통해서 결과를 얻어서 다시 FDA 승인을 하겠다. 좀 이런 계획인데요. 한번 끝까지 이제 가보겠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이제 스테이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그게 또 몇 년 걸려요. 사실 그게 몇 년 걸리기 때문에 뭐 워낙 기술력을 인정하지만 예. 잠깐 나갔다 다시 볼 수도 있는 그런 이제 각각의 이제 선택의 지금 순간에 놓여 있다. 좀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네, 추가 임상 지켜봐야겠습니다. 메지온 이야기까지 오늘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